오늘도 북적북적 단골 손님들로 붐비는데요. 원래 이 주위에 살다가 네. 딴 데를 이사 갔는데도 계속 일로 오고 있어요. 예쁘게 잘해주시고 친절하시고 몇 년 전부터 여기만 오고 있는 장거리 손님들도 이곳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저렇게 다 보이는 데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계속 커트를 좀 깔끔하게 할 때는 오래 커트하고 공들인 만큼 달라진다. 섬세한 미용 실력으로 완벽한 변화를 보장한다는데요.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달라졌다. 미용에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법. 가장 예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고민은 끝이 없답니다. 애들이 더 예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. 네. 오른쪽에. 국내 많은 도구쇼에서도 그 실력을 인증받은 사장님. 오로지 강아지에 대한 사랑으로 애견숍 창업을 꿈꿨답니다. 이 사람이 먼저 차리고 저는 다른 곳에 하다가 이렇게 합치게 된 거죠. 제가 이곳으로 온 거죠. 한 4년 전에. 창업 초창기 어려움도 겪었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경제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. 창업 5년 만에 월 매출이 무려 2,500만 원이 넘었습니다. 야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애기 스파하고 있어요. 물을 싫어하는 강아지들에게도 편안한 목욕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스파와 마사지까지. 나른해 보여요. 잠이 솔솔 쏟아지는 것 같죠? 네, 마사지하고 해주시고 계시잖아요. 표정 봐요, 표정. 엄마, 새끼 같은데? 초보 애견인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조언자를 자청하는 사장님. 보시는 거예요? 일단 이거는 나중에 크거든 하시고 네. 신발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. 양말 같은 경우 이뻐도 이건 안 돼요. 걷는데 지장이 있어요. 사장님이 감사하죠. 사지 말라고. 저희도 강아지 건 안 아끼고 살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. 정말 고마워요. 믿음은 딱 생기죠. 믿어야지 찾아주시니까. 그게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. 어느덧 애견인들의 사랑방이 된 이곳엔 오늘도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. 더 사랑받는 애완견들을 위해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. 반려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